프리비어슬리 정규 경기를 위해 폐관 수련까지 했지만 1세트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169 이대로 이대떡을 먹고 집으로 갈 위기에서 과연 반전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언제 적이냐 우리 정구는 뭐함? 저기 난 솔깃 땄는데 여러분 탑이 이래요 진짜. 잘해야 될 텐데 멘탈 잡고 그래도 이게 한 번쯤 이렇게 전력도 나와야 그러니까 투배기마다 끝낼 수 없잖아요. 잘하네 농심 친구들. 젊음이 느껴지네. 아니야 이길 거야. 그래도 짬바가 있는데 믿어. 선생님 훈련 안 하대. 저희 준비했습니다. 어? 재수야 너 뭐 안 해줘? 카메라 보고 부해야지. 재승이랑 형진이 게임 잘할 수 있게 콜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너네가. 예. 얍. 첫 번째 판은 그냥 뱀픽이 그냥 지는 뱀픽이니까 두 번째 판 열심히 해보자. 어. 구두대로 갔어. 10분 정도까지는. 아. 구두대로 가긴 했어요. 전판 아니야 미드 내 생각보다. 한 8분까지 갔어요? 미드? 미드 아, 5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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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Let's go. 밀리오 배할게요. 어. 네. 아마 럼블. 그래서 룰루? 어 룰루하고 애쉬 배나면은 칼리에서 벤 하나 유도하자. 아니면 칼리를 벤하고 아즈르를 뽕으로 먹던 벤을 유도할래? 칼리를 벤하고 상대가 아즈르 루시아 둘 중 하나 벤하게 만들고 나머지 하나 먹는. 아 근데 그냥 애쉬까지 일단 벤하자. 칼리를 우리가 벤. 근데 루시안 저거 밀리오도 없는데 루시안을 의식해야 되나? 어 이러면은 그냥 살리고 하죠 이러면. 뽀삐 벤하자 뽀삐. 뽀삐? 오케이. 둘 다 살자네. 아지라자. 아지르네. 쟤 그 아지르 뽑이 하나 정도 자른 것 같네. 보니까. 아지르 이지훈 확실히 애니 잡아서 좀 아쉬웠으니까 이번 판 제대로 보여줘야죠. 현빈이 뭐 요네나 그거 해볼래? 요네 아니면 쿠타 쪽? 크루키 플러스 그냥 재승이 AD 가까지 볼래? 아, 양크루키 하죠 이거. 크루키 나가자. 네. 뽑이 없으니까 리신 나가자. 리신 할게요. 루나미 할까? 루나미 하자. 어. 그래도 우리 연습 제일 많이 했는데. 좋습니다. 확인. 에디? 아, 상관없어. 이러면 선택해야 되는 게 탑 밴을 할지 서포트 밴을 할지. 유미 자르는 거 어때? 자 근데 유미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아? 얘네 조합 보면? 낫다고 생각하면 노틸 라칸이 무조건 좋아. 어 대공 좋은 거 밴하면 우리가 1대1 편해. 노틸은 일단 밴할게. 뭐 밴할까요? 재승? 세즈 밴하죠. 세즈? 라칸 밴해. 라칸 밴할게요. 쟤네 밸류 맞추려면 유미밖에 없고. 나는 이러면 마오랑 바이 정도? 바이도 조합 진짜 괜찮긴 해. 제리, 유미, 코르키, 리신이면 정말 다 무서워하거든, 바이를? 바이가 나을 것 같아. 탑은 뭐 맞출 거야? 아, 탈게요. 뭐 AP 한다 해도 여기서 캐네인데 캐네인 쩌조합에 솔직히 좀 구리고 좀 애매하긴 해. 네. 아. 아트가 제일 무난해요. 아니면 그냥 아싸리 나르예요. 아싸리 나르는 별로인데. 아, 아트 하죠. 네. 아트 할게요. 네. 그웬 할게요, 그웬. 네. 그웬으로 하자. 나 초반에는 좀 살아야 돼. 내가 캠프 돌면 돌수록 내가 좋거든. 아 알아 알아. 6부터는 미드 정글부터 해서 그냥 다 이긴단 마인드야. 네. 화이팅 화이팅. 이거 우리가 진짜 뷰픽 네. 훨씬 좋아요. 아. 바텀은 초반에 어때? 아 괜찮아. 리더. 아, 그러면 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캠 돌게. 네. 근데 완전 초반 푸시는 우리가 좀 밀릴 수 있어. 아니 아니 내가 푸시 도와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미니언 열심히 칠게. 미션 거 알만해요. 어, 오, 잘 다행. 상대는 어딘지 몰라. 네. 오케이. 이램 같이 맞춰줘. 이램 맞춰진다. 본선 있어. 바텀 즐겨 잘 됐다. 확인. 진짜 천천히 푸시하면서 리드하자. 어. 이거 와드 받고 올게. 타워 좀만 해볼까? 어, 채굴 좀만 해볼까? 이제 서로 풀캠 먹었을 거야. 기다려. 나이스 펠 교환했어요 저랑 그앤. 오케이. 어. 살긴 살았는데 라인 상황도 좀 안 좋아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강제로 일단 정비 한번 해야 돼서 갱킹이 한번 정타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차만 빠진 거야? 네 6차만. 이거 캠프 먹고 탑을 한번 가볼게. 오케이.
와드 막히나? 와드. 이러면 그냥 칼부에서 싸움 볼래? 어. 아, 나 위치 걸렸다 근데. 칼부 싸움 어떤데? 프로기 컨디션 엄청 안 좋아. 여기 싸움 볼게. 나도 그래 지금부터 내려가 6레벨. 길게 싸우면 안 돼 근데. 한번 빼봐. 나 6만 찍자. 뺄 수 있어? 구현 6레벨로 아, 안 간다 안 간다 구현 안 간. 나 막아줄게. 어. 우와. 아마 전령 치고 있을 거야. 어, 바텀 리드 해봐 그거. 어. 리드하고 이렇게 붙어줘. 드래곤 오케이. 칠게. 오케이. 차차차차. 폴킬 높을. 으흠. 나도 높을. 어 탑이요. 어지간하면 죽을 듯. 어. 찬양 이거 미드 위주로 하자. 이거 내가 풀공이라서 다음 턴 알지? 어. 아, 탑은 좀 빠지 않을 듯. 탈진 빠졌다. 탈진 쉴드 빠졌다 상대. 아 죽었다 죽었다. 에이. 리즈 여기서 질까요? 바텀 빡길게 했거든. 네, 쉴드랑 없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제리 어, 탈만해 탈만해 제리 탈만해. 탈진도 없어. 내가 먼저 걸어먹을게. 어 성공 방다 성공. 내가 먼저 걸어먹을게. 리즈 지금 이슬린 거예요 지금. 들어와 들어와. 기다 기다 먹었다. 제리만 나이스 끝. 끝. 아 그래도 위아래 교환된 게 어딘가요? 동의합니다. 물론 탑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후배 익숙하잖아요. 아 그렇죠. 탑 2대스 하긴 했지만 버텨봐야죠. 전력 나와 이제 1분. 네. 저는 싸움 안 좋긴 함. 그러면 드래곤 쪽으로 할게. 오케이. 아우 쉣.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완전 갈려서. 자 미드 한번 해볼래? 오케이 와봐. 간다. 고, 고. 오케이 노플 노플 리신 6만 빠짐. 리신 이거 먹고 있을 거예요. 미드 안 돼 바텀 오던가. 바텀 가서 비게이브야. 같이 와야 돼 미드랑. 미드랑 같이 와야 돼 할 거면은. 어 그웬 텔 괜찮아 갈게 갈게 선영아. 그웬 텔 가는 그웬 텔 가는. 확인 확인. 그웬 코르키 텔이야 그웬 코르키 텔. 확인 확인. 하고 빼면 돼. 아 그럼 박는다. 어 박고 빼. 박고 빼야 될 때. 정지 명령. 쫓아가고 제자리에 멈춰. 네 헤일 맞췄고요. 근데 순간이동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어, 빨리. 어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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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예, 예. 아 이거.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아 이거 이러면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 와 이게 또 들어오는 타이밍에 탈진을 딱 무시하는 게 걸어준 것도 좋았고 들고 온 스펠대로 대응이 잘 됐어요. 어,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점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저 유미하고 이어지는 순간적인 체력 채우는 부분들을 막아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현재 다 빠졌고 어, 다 먹어주라. 우리 바텀 딜교 계속한다 이거. 어 바텀 딜교 해야 될 듯. 아. 드래곤은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 탑은 좀 답이 없거든 지금. 이거 나 딜교 걸까? 걸 수 있거든. 나 일단 시야 안 걸리게 가볼게. W 2초. 오케이. 이 왔어. 싸워 왔어. 해봐도 돼,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어, 내 셋 찼다. 코르키 아랫 무빙해 얘들아.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빼. 잡을 만해. 유현이 있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코르키, 코르키 멀어, 코르키 멀어. 코르키 멀어, 쭉 빼, 쭉 빼, 쭉 빼. 못 빼겠는데? 나 스킬 2초. 아이고. 나 안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갈래?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까비 풀쓴 거 아니야? 까비 까비 방금 전에 오케이 까비 답 한번 질러볼게. 나 최고 아 눈치 챈 거 같기도 하고요. 대충 미드 쪽 갈 수 있음. 리신 이미 와 있어요. 봐줄게. 네 지금 누나미 파워 세서 뭐 한번 만들어보면 좋긴 한데. 이거 나 지금 근데 파워 나쁘지 않아 지금. 이거 내가 어 나도 내가 좀 힘 줘볼게. 이거 내가 캐리해볼게. 이거 내가 캐리해볼게. 바텀텔 바텀텔 미드 이거 우리가 미드 좀 적극적으로 딜교할 거야. 그거 그냥 봐줘. 아 용? 용? 어? 야 제리 기피 제리 기피 확인. 야 제리도 이거 유미도 궁 빠졌다. 확인. 야 우리 용화사 좋거든? 어 이러면 괜찮은데? 한번 보자 제리 노공이잖아 할만하자. 어 제리 아니 노, 제리 노공 아니고 유미 노공이야. 야 그 외에는 와있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미드 미드 제교 좀 확인. 구엔 씨 봐. 구엔을 일단 해놓게. 구엔 구엔 잡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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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나 좋다. 빼빼빼빼빼 괜찮아 괜찮아 나 플레이 살았어. 탑탑 때릴게요. 와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나비네. 게임 풀려면은 루시안 계속 이거 우리 앞대시 할 건데 양 사이드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근데 힘 싸움 할 때 내가 봤을 때 바이도 같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 펌프시를 계속 하려고 할게 내가. 남이 남 좀 봐줘 이거. 한번 안마 해볼래? 앞대시 이거 앞대시 간다 이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한 턴. 야 리신 왔다. 나비 간다. 안마. 나이스. 살짝 정비 정비 살짝 정비. 탑을 빨리 밀어. 바텀이랑 지금 흩어져서. 용 준비해요. 용 준비. 나 바이브 포커스를 코르키 할까 제리 할까?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제일 좋을 듯? 루시안 무는 거 볼게. 그냥 그 외에 박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냥 그 외에 박는다고 생각해줘. 이거 내가 죽으면 어차피 싸움이 안 돼. 오케이 할게. 무조건 리신만. 바텀 제가 막고 있을게. 이거 남이 나부터. 무조건 리신만. 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을 거거든. 야 리신 찾아야 돼. 무조건 리신 찾아야 돼. 찾았어. 쳤다. 간다. 일로 가자. 코르키 폭탄 배송. 오케이. 생각해. 코르키 몰아내볼게. 너가 몰아내. 좋아. 형 좋아. 자 리신 때린다. 오케이. 몰아내. 리신 마마. 저 구엔 보는 중. 잘했어. 밝게 빠져. 뒤에 구엔. 오케이. 저 제리. 오케이 제리보다 해. 해. 쭉해. 제리보다 쭉해. 너 쭉해. 우리야 이거. 나 쭉해. 위는 위대로 밀어내고 아래쪽에 있던 걸 뚫어서 2대2구도 만들어내니까 제리가 지금 엄청 센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드래곤까지 가져갔어요. 아니 실제로 아지르 이지훈 선수가 체력 리신을 많이 깎아놓다 보니까 엠비전 선수가 그 빈틈의 실 보였다. 아 바로 파고든 거거든요. 네 오! 오! 캡틴 잼! 이야 선장님! 이야 아니 이거 진짜 기대 봅니다 저. 아니 지금 게임이 5000골드가 밀려요. 맞아요. 근데 동전 게임처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레전드들의 운영이죠. 운영과 자신감. 아 탑이다. 살려 갑자. 이거 안 죽을 듯? 나이스. 이거 이번에 바로 갈까? 구행 공파였어. 구행 공파였어. 확인. 우리 용파야 이건 용 1무냐? 용에 구행 유차 없어 이번에. 확인. 미드 누를 건 뭐 먹나 우리? 이번에? 나 갈게. 그럼 바이가 와야 돼. 바이가. 나 이거 앞대시 한번 해볼게. 해봐. 우리 사람 간다. 저도 태가는. 간다. 갔어. 나이스. 바로 압박 할 만한데? 바로 압박 할 거야? 바로 압박 할 거야? 아 드래곤이 나을 것 같아. 아니 드래곤 오케이 드래곤. 나 궁 빠져서. 네. 좋아요. 그냥 중요했어. 할만해. 나도 중요했어. 너무 빨리 지마. 내가 제리 막 할 거야. 해. 쫄지마. 해봐. 태가. 해봐. 쫄지마. 용해. 야 그렇게 살기 전에 해야 돼. 응. 한참만. 야 쫄아. 한참만 더. 그냥 공짜.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얘네 바로 치면서 우리 싸움 부르는 거야. 그 망원 있어? 없어. 30초. 내가 먼저 할게. 나 프리 있어, 아 오케이. 님이 가세요. 나 풀 없어. 택배. 나 살긴 했거든? 아 뭐야 미친. 궁대? 궁해줘. 잡아야 돼. 얘 잡아. 잡으면 돼. 끝. 아 이거 전혀 나쁘지 않아 형아. 진짜 괜찮아. 플렉시 살짝 아쉽긴 한데 괜찮아. 왔다 갔다 해. 얘네 어쨌든. 더블 빠졌다. 코르키 발킬 빠졌는데 가볼래? 와볼래? 가. 코르키 잡았어. 그웬 잡아. 그다음 제리. 제리겠지. 제리 노플. 힘들 듯? 제리 노플이네. 아 스킬이 없다. 아 된다 걸. 까비. 아 진짜 시작은 진짜 멋있었거든요. 코르키와 리신을 동시에 넘기는 이지윤의 과감한 판단.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정지명령으로 그웬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카림이 견제구를 너무 세게 넣어. 근데 또 한 번 앰비션이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수 간의 심리전이 와 이 전멸 심리전을 반응한 거. 그러고 나니까 제리의 화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큐베였고요. 간 라인에 붙어있다. 버프 있어. 제리만 높을. 금연사. 일단 떴어. 잡아봐. 잡았고. 여기까지. 소강. 아지로로 해야 돼, 아지로로. 소강. 들어온다. 아지로로 해야 돼. 풀 쓸게. 빼. 아, 한번 주던가. 3용 줘도 되긴 해. 줘도 돼. 너 룸바 나와, 어차피. 바로 룸바 나와. 좋습니다. 바론이에요. 예. 해보자. 괜찮아. 10년이 언젠데. 제리만 높을 다 있어, 플래시. 네. 아트가 1대1 막을 수 있어, 그
사업 일일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마지막 한번 가볼게. 어 별동대 안 돼 별동대. 우리 보이는 거 생각하고 빼야 돼. 나 왔어. 우리 이번에 빼야 돼 이번에 아, 빼야 돼. 알아 알아 알아. 버프 나한테 주세요. 아, 나한테 줘. 금방 오케이. 버프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내가 할 거야. 확인 확인. 아 오케이. 막아 바로 막아. 빨리. 승하이도 타고 어, 바로니 한번 도와줬어요. 밀어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바에게 갈리까지 여기 시야 꽉 잡았습니다. 아 이거 사이드 쪽으로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 말이 연결된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이긴 한데 감독님의 텔레파시 오더. 네, 아, 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했거든요. 아 저번 주에 한번 깨알 자랑 오래 전에 했네요. 쳐볼게. 아까하고 싸울 생각해. 딜은 되는 거거든. 아 딜 무조건 내는데 생각해. 보자. 싸움하든가. 큐안 빼지. 나이스 내가 먹었네. 해봐 이거. 야 이거 싸워 줄자. 아이고. 이거 잡았어. 제리 내가 때려볼 수 있나? 제리 못 보나? 오케이. 끝장. 지금부터. 이겼어. 그랜텔. 레콜 눌러. 기저 아주 계속 리콜 눌러. 야 뒤로. 아, 내가 막을게, 내가 이거. 땡큐. 오케이, 나이스. 바인이랑 이거 얘네 둘만 따라 있어가지고 끝낼만 하거든. 루시안 20초긴 해가지고 이거 억제기까지만 하고 빼야 될 듯. 아. 억제기까지 주고 끝날 듯?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리만 억제, 제리 풀 있어. 라인 나왔다. 제리 풀 있어. 오케이, 좋다. 제리 풀 있어. 오케이. 자, 이러면 안 밀릴 듯. 오케이. 리드 억제기 나온다. 리신이 비집고 나오는 걸 계속 좀 보자. 리신이 어디 뒤에 보려고 할 수도 있어. 리신이 비집고 나오고 리신이 픽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위가 막아줘 그거. 억제기 오는 건가? 네, 다시 뺄 거야. 아니야. 와봐. 시야 멀다. 오케이. 돈야 있어. 돈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돈야 빠졌다. 이거 사다. 풀빵을. 해봐. 좋아. 오케이. 나 진짜 세거든 얘들아. 오케이. 나 일단 피 채우고 올게 이거. 오케이. 뒤에 스웨이드 뭐... 말해줘. 아니야 나 대치해야 돼 전용아 이거. 아 그래 여기 되게 아 나 다 아마 걸게 스웨이 뭐냐 있을 거야. 뭐야 이겼어 죽겠다. 천천히 간다. 우리 포킹 당한다. 야 발킬이 없어. 제리 제리 잡았어. 야 끝내기 바꿔. 포르키 야 끝났어 야 믿어 마음께 텔로 마음께 진짜 가자. 살짝 좀 밝아진 느낌은 있어요. 분위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1대1 만들어냈어요 지금. 팀 160 뭐 이대로 넥서스를 깨면서 GG 할 수 있잖아요 160. 아니 반응이라 빡센게 맞아 그거. 근데 차이가 없잖아요. 그치 너 일반들도 못해 진짜로. 우리는 다음판 되게 정말 많이 하지 않나? 우리 솔직히 이번 판 딱히 먹었던 게 그냥 픽이 솔직히 너무 왜서 그냥 엠비션이 유미 주자고 해가지고 구독편 했던 것도 맞아. 그거 진짜 좋았어. 맞아. 유미 주자는 판 진짜 좋았어. 이게 그냥 저희 엠비션의 나의 그럼 저는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의 기준이 아재로 나 아재로는 똑같이 안 중에 나고 조금 매드로 선수들도 적게. 아 네? 어 그러면은 나 요번에 제대로 하면 상해가지고 내 생각에 얘는 레드 고른 시점에서 똑같이 하고 오늘 아주 훌륭히 딜러고 할 것 같아. 우리가 아지를 짜라고 무시하는 픽하는 거 어때? 내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봐. 아니, 그래도 나도 진짜 진짜지나 이거. 오. 왜 맞아, 이게? 쟤 망골들이 좋네.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서 너네. 형, 이거 조합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안 해본 거 따라서 그냥 우리 항상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챔프를 하든 다 그렇게 하지 않나? 니네 레이지를 하든 뭐를 하든. 졌어요? 뭐, 졌어. 왜 졌어요? 중간 운영이 너무 안 됐어. 안 봤어? 누구 들어가야 돼, 형? 나도 고민이다. 어떻게 하자. 그냥 초반에 괜찮았어. 재수야, 너 초반에 잘 풀었거든? 그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 너네야 해서 너네가 이겨. 너네가 이겨. 내가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잘해봐. 이거 다음판 재승이랑 형진이랑 좀 더 잘해봐. 너네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아 팀 16 공간의 경기 3세트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벌써 시동 걸렸어. 예예예 예, 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벌써 시작부터 그냥 빌드업을 하는 거죠. 바텀 라인전 루시안나미가 압박하지 못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빌드업 과정에서 반반 가르기를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이거 반갈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 바텀 다이브 설계한다고 했을 때 죽을라나? 아니 우리가 1레벨 딜교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루시안 좀 많이 아픈데요. 다이브 압박 받습니다. 바텀 다이브 생각해야 돼. 이거 벽에 비비면서 해야 돼. 아 다이브야 다이브야 다이브야. 무조건 다이브. 노트러스 그래픽 안 쓰면서. 잡았다. 물론 교환은 됐는데 문제는 웨이브가 이것도 잡겠다. 이거는 나미 입장에서 좀 화났는데요. 아 꼬리치기 불가능하고 맞아요. 그래도 뭐 킬 교환을 어느 정도 했다는 부분에 미안 삼아야 될까요? 물론 좀 마음이 아파 보이긴 하는데. 가서 정면으로 갈게. 노틸 잡아도 우리 한 명 죽을 수 있거든. 미드를 봐, 계속 미드를 봐.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미드 지금 한번 빡세울게. 이거 깊었는데. 중력장. 네. 이진 이준 나올렸나요? 그래도 이야. 입차 키고 왔어요. 가림이 승부수를 크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트럭들 내려와서 잡을 까까지 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깔아둔 거. 아니 둘이 해결? 아니 이거 앰비션 지금 2킬 먹었습니다. 마오카이가 2킬? 좋아요. 이거 너무 좋게 시작해. 오케이. 떴다. 야 이거 이겨. 낙근. 아 까비다. 바로스가 힘 좀 많이 세긴 하다. 많이 센 타이밍이야. 미드 바텀이 주도권이 워낙에 잘 잡혀있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라 용까지도 가겠네요. 드래곤까지 챙길려나 보다. 어떻게 할까? 주구해도 돼. 오케이 주구하자 그러면. 지금 좀 센 타이밍 벨베스. 네. 저는 살긴 힘들 듯. 벨베스가 뒤쪽으로 살짝 돌아오긴 하는데. 전멸 피하고. 와 이게 죽어? 라인전 지속하면 훨씬 안 좋겠다. 라인전 빨리 끝낸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한타로 가면 돼. 확인. 한 가보자. 벨베스. 오리아나 패! 잡고 패! 잡고 맞다. 패! 나이스 패! 잡았어. 아 너무 좋았는데? 자용 싸움 할 거야? 무조건 해야 돼. 하자! 우리 독수인데! 그래서 큰 그림! 트런 드림! 마오카이가 그가 있으면서 오리아나를 잡자! 오리아나 잡자! 위로 밀고! 이게 타력이 합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루시안 딜! 칼리스 전멸 없어요! 자 그리고 잡았어요. 이야 이거는 또 진짜 기가 막힌 합류를 했는데요? 그리고 1분! 생각해야 돼! 누구 주더라도 싸움은 이겨야 돼. 확인! 이제부터 해봐! 상대가 먼저 인기. 괜찮아 이거 너무 쫄지마. 오케이. 저 가는 중. 잡았어. 천천히 해. 오케이. 저 맞고. 아이고. 와 깜깜. 아 저게 안 되네. 녹일 수 있나? 아 안 되는구나. 아 벨베스 저게 안 죽어? 아 아쉽다. 와. 아 딜 진짜 잘 나왔는데 방금. 그러니까.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성큼성큼 또 오는데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지나갔어요. 약 이빨을 잃어버린 티징 잃고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지지.
까비 까비. 아 까비. 근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방갈 당하는 거. 아 리플레이 시즌 2 롤파크에서 펼쳐진 이 대결에서 팀 160과 농심 스포츠 아카데미의 승부 2대 1로 농심 스포츠 아카데미가 영광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레전드들과의 게임에서 배운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실 저들을 잡으면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것 같아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확실히 그냥 라인 자리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 아 일렙 설계가 아쉽네. 그게 제일 컸어. 어떻게든 일렙 막았어야 했어. 반가울 거. 누가 봐도 알 수밖에 없긴 했는데 벨베스가 들어와서 깽판 칠 거는 당연한 거였잖아. 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세워줬다. 되게 빵 까다고 했을 텐데. 플랩상 막상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기방 쳐서 만약 진다 해도 솔직히 이렇게 질 거 알면 해야지. 그쵸? 그럼 다시 싸우자고 할까? 다시 믿게? 다시? 다시 빵 다시 할까? 다시 믿게 할까? 아 아쉽긴 하네. 아쉽긴 하네. 아쉽네. 나도 감독 코치님의 딱 그 빈자리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엔 저희가 결국 이렇게 돼 반갈을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 내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냥 우리가 맞아보고. 그치 맞아. 맞아보고 좀 해봐야지 하는 건데 우리 표본이 없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좀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 그거의 중요성을 몰랐어 우리가. 그치 그치 네. 그거지. 그치 그치 그치. 맞아 그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뭐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 겪은 적도 많이 없었으니까. 바터 이렇게 상대가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반을 갈라서 시작하는 걸 했을 때 우리 루샤남이 픽의 이점이 정말 싸그리 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라던가 플레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그냥 저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라는 생각 많이 들긴 해요. 우리가 몰랐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많이 필요했구나. 저희가 다른 프로팀들에 비해서 합숙을 하거나 뭐 감독 코칭님이 계시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보고 뭐 같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얘기를 나누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림을 많이 해서 정규 경기를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되게 좀 재밌었고요. 뭐지 뭐랄까 그냥 익숙하다는 느낌? 그냥 나 왠지 여기서 경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선수 때처럼 마인드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들 같은 거 이제 머리 한 켠에 약간 좀 저장해두고 게임을 하는 편이라. 아 짜릿했죠. 게임 내적으로 아마 다들 불리하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긴다라는 생각? 계속 이길 것 같았어요, 실제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한 경기 재밌는 게임 나와가지고 그래도 방송에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2세트 좀 MVP로 붙잖아요. 2세트 MVP는 그래도 캡틴 아닐까요? 저를 빼면. 미드 힘싸움을 진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쫄지 않고 해준 거? 되게 외줄타기였는데 어쨌든 줄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잘했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팀원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나. 다 팀원들의 희생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를 했는데 못한 멤버가 있습니다. 정글이요. 아 이게 정글이 이게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못해준 게 왜냐하면 오너 선수들, 캐년 선수들 약간 이런 포스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끌어주는 약간 그런 모습을 우리 라이더들이 기대했다는 그러지 않고 그냥 여전히 앰비션인 상태로 있는 게 좀 많이 아쉽다. 걔가요? 지가 제우스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캐년이 될 수 있죠? 큐페는 진짜 오늘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판 개발리고 세 번째 판 개발리고 저는 그래도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상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든든한데 지금 누가 봐도 하체가 조금 좀 많이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여주려면 연습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냥 어쨌든 지금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팀원들에 비해서 어쨌든 제가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어쨌든 우승팀이랑 했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랄까요? 어쨌든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정점에 서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거든요. 끝에 끝까지 가서는 저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그냥 이 대목으로 끝내고 집에 가지 않을까. 하나 3군한테 졌다고 들었는데 3군부터 이기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I come from Sweden, 27 years old, and I am the support for T1 Esports Academy.